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역시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제일 아마 관심 많았던 뉴스 같은데. 세제 개편안. 글쎄, 이제, 네.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아, 이 팩트는 이제 제가 충실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야, 이 정부의 이제 개편안, 선진화 방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개편안이 네. 나온 거죠. 수정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6월 25일이었나요? 그때 한 것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중과세 논란의 프레임에는 여전히 왜냐하면 거래세와 양도세가 함께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주요 저 증시 중에는 거의 유일한 나라고 나라라는 어떤 그 프레임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 대목인데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공제액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식 양도 차익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이거를 사실상 대폭 올렸습니다. 5천만 원까지.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투자자들의 반발이 셌던 게 손익 통산 기간, 그러니까 손실 난 거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퉁쳐주냐 이거였는데 그때 3년이었단 말이죠. 네네. 이걸 이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진일보한 거죠. 네. 주로 이제 그 투자자들 그리고 뭐 투자자 단체라든지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이 3년이 너무 짧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5년으로 돼 있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런 그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펀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당연히 같이 합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역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필 이렇게 이 자본시장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급속한 유입이 있는 시점에서 2022년도에 확정을 해서 지금 이걸 하는가에 대해서는 글쎄 좀 시기적인 문제는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 수단도 그때 적시성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1년 이제 연기가 됐죠. 네. 2022년서부터 하는 거에서 2023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와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같이 매기는 거 이게 뭐 존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의 인하 시기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1년 좀 당겨서 네. 인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인하 폭은 그대로 이제 0.15%로 남게 됩니다만은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겨서 실질적으로는 세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조치가 어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이제 개선 그 6월 달에 나왔던 것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그 기재부 세제 쪽에서 이런 안을 냈을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이거 뭐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그 비과세 네. 3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언론이나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면 상위 5%밖에 안 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무슨 확정된 뭐 노동수 저 근로소득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냐 그리고 주식은 어차피 내가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이것을 잘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산법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천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대충 이 주식 양도 차익 기준으로 한 2%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기준으로 2%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또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금 많이 내자고요. 에? 2%가 아니라 한 10%는 그 정도 아 이게 통이 그렇게 작습니까? 뭐 어디까지 키우시게요? 다 내고 싶은 거죠 다. 전체 투자세가요? 네. 아니 다 내자는 게 아니라 전부 다 5천만 이상 벌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채권이라든지 뭐 해외 주식 이런 것들은 또 이 통산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 저 그 공제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중과세 프레임에 그 존치되어 있다는 건 아쉬움이 좀 있고 네. 그러나 6월 달에 냈던 기재부에 그때도 제가 공청회에 갔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실무 국장이 발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증권에 관련된 세제 개편 선진화 방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확정된 정보 안이 아니고 방향입니다라는 전제를 달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제 그 6월달 안에 비해서 좀 개선된 그 안들이 상당히 그 예고가 됐었어요. 뭐 3년에서 5년 또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 저 공제 한도 좀 상향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잡혔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 기사 이 오늘 아침 기사가 두 가지 갈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대통령이 저 그 국민 여론이나 투자자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다. 그래서 뭐 어떤 신문은 보니까 환호했다. 뭐 네.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어떤 신문은 또 이렇게 썼더군요. 개미 투자자들의 저항에 못 이겨서 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렇게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때는 역시 그 공무원들이 좀 노련하네. 예. 좀 타이트하게 던진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선의 여지를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선안이 나온 거죠. 근데 굉장히 민첩하게 나온 거죠. 네. 사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어떤 개선안이 개선을 해야 될지는 네. 좀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거는 네. 지금 대주주 그 자격 요건이 뭐 1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그 3억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어쨌든 2023년도에 그런 제한 없이 다 지금 세금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억, 3억 이거를 존치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문제 제기를 그때 공청에서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2023년도 과세 방안이 물론 이제 국회에 가서 또 어떻게 손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레임대로 이 안대로 대강에 된다면 굳이 3억 왜냐면 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10개월만 하는 거라고. 사실 자산가들 위해서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사실 대주주 경영에 관련된 이 실질적인 대주주는 그렇게 하더라도 네. 사실상 이 그 집중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전업 투자를 한다든지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10월부터 슬슬 팔기 시작하는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공매도입니다.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됐던 게 이제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공매도 자체를 아예 이 시장에 퇴출시키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선진시장 다 공매도 제도가 있는데, 다만,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잘 보시고, 이게 기관 투자가 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익 실현 혹은 매매 기법의 전유물이 된다면 네.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그 절차를 좀 그 감독 당국에서도 그리고 증권 관련 유관 당국에서도 그 부분은 이건 뭐 당연히 기재부 세제실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금융위에서 네. 해야 될 이슈긴 한데 그런 것까지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잘 고려해 주셔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투자자들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취지. 그 취지가 꼭 세제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수반된 제도의 개선도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게 또 우리 경제의 어떤 밑바닥이고 경기의 침체를 막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네. 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도의 개선도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오르는 세금이 많더군요. 예? 전자담배도 세금이 두 배인가 뛰고 오르는 세금들도. 아, 담배? 네, 전자담배. 아, 그게 컨선이 있는 모양이야. 제가요? 네. 아니, 전 뭐 상관없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 개가. 그리고 뭐, 뭐 45%에서 치료세율 기준으로 뭐 부자들 10억 이상 그게요
정말 일부분이에요. 정말 일부분. 그리고 재고세율이라는 게 여러분도 네. 아시는 게 10억 벌을 10억에다 45% 때리는 게 아니에요. 구간에 네.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세금 관련된 지금 뭐 채팅창도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또 오늘 아주 큰 뉴스입니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죠. 예. 그리고 중국은 지금 취소 안 하면 우리도 뭐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다시 최고조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했다라는 용어는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텐데 폐쇄를 요구한 거죠. 폐쇄를 요구. 예. 폐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게 예. 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이 그 뭡니까 이 영사관이라는 게 휴스턴 지금 폐쇄가 될 영사관이라 휴스턴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가 보시면 중국 사람이 정말 없는 데가 없어요. 뉴욕은 뭐 당연하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있는 네. 데고요. LA 마찬가지고 남부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휴스턴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 미국 내에 중국의 영사관이라는 게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플로리다 이 휴스턴의 그 영사관이 여기를 이제 여덟 군데 이 주를 관장하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그리고 영사관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휴스턴이요.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중에 한 군데인 휴스턴에 대해서 이거 폐쇄한다, 폐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이 조치가 왜 나왔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영사관 직원들이 미국의 어떤 정보라는 이런 거 다 수집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파이 역할을 했다라고 네. 뭐 그렇게 스파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 그 기밀에 대한 해킹 시도를 해서 체포된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 영사관 폐쇄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건 대사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교관이 있으나 이건 대사가 있는 대사관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실 영사관이 하는 일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주기 위해서 네. 영사를 파견하고 영사관. 뭐 여권 엄마도 해주고 그렇죠. 이제 예. 대부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영사관도 보면 거기에 우리 경찰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나가 있고요. 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묵시적으로 정보 수집 차원의 이런 일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걸었다는 거는 사실상 어떤 팩트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 언론들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아, 이제 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그냥 8, 9, 10. 거의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네. 있어요. 불리한 상황이죠.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정말 이 여론조사 기간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네. 지금 발표되고 이른바 폭스뉴스 같은 친 트럼프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도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방역이라든지 사후 조치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가 뭐냐. 중국 때리기라는 거죠. 어차피 편이 갈려져 있고 미국 사람들의 애국주의 같은 데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나온 건데 네. 어제 뉴욕 증시가요 안 떨어져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이런 사건 작년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빠지죠. 미중 무역 네, 네. 아니 영사관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물론 러시아 영사관 폐쇄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이게 미중 간의 영사관 폐쇄와 러시아의 영사관 이건 좀 다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라는 의미는 뭐냐.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1월 3일에 여러분은 사상 최고가를 보게 될 거라고. 주가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월가에서는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고 이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서 주가가 빠지는 국면까지는 트럼프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패를 읽은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적인 또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어떤 조치가 더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월가의 반응은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야. 이런 반응이 나왔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뭐 사진 보니까 무슨 서류도 막 태우고 그러던데 아주 뭐 상황이 굉장히 흑박하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당연히 이거 미친 짓이다. 환구심화 CMP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네. 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그러면 중국도 미국 영사관 폐쇄해야 되겠네. 뭐 우한에 있는 거 폐쇄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 뭐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한에만 영사관이 있는 건 아니라 네. 상징적으로 네. 우한에도 미국 영사관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글쎄요 이게 이 주당 순이익이 $2.18로 시장 예상은 $0.03였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웃돈 실적이 나온 겁니다. 예, 실적 발표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60억 400만 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이 53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웃돌았고 순이익은 1억 400만 달러였다. 사실은요. 이 테슬라의 주가에 비하면 순이익이 분기 순이익이 1억 400만 달러라는 거 얼마입니까? 한 1,300억?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7조씩 버는 거 아닙니까? 네. 잽도 안 돼요, 잽도. 그러나, 지금까지 이 테슬라를 보는 시각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왜냐하면 4분기 연속 순현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 공장을 신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4분기 연속 미국 회계 기준이에요. 4분기 연속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올려서 이렇게 되면은 S&P 500의 편입 조건을 일단 충족시켰어요. 물론 이제 양적인 거 이제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고 S&P의 그 저 위원회에서 질적인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이제 S&P 500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안 보내주면 제가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네. 뭐 이 담배를 뭘 피는지 모르겠지만 S&P 우리 안 가버린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니 우리 니네들이 할 때도 안 가버린다고. 그러면 S&P도 상처를 받아요. 지금 세계 자동차 아니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도요타보다도 높다. 미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 다 합쳐도 안 돼요. 근데 S&P에서 안 해줘? 그럼 니네 지수로서 의미가 있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섹터의 가장 대표 주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S&P의 그 지수산정위원회에서도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 왜 S&P 지수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겁니다. 근데 맞지 않는 지수를 쓰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편입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가는 6% 이상 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